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경제 토크입니다. 저는 김정혁이고요 자, 오늘도 IS, 최양호 ISD 기업 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그룹의 어찌 보면 성장 동력 모델, 향후 SK그룹이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될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상장이 철회되면서 모회사라고 할수 있는 SK스퀘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laughs> 네. SK쉴더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장하겠다 그래서 뭐, 그랬다고 확, 저기, 뭐, 철회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자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마음이지. 근데 네. 이 일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거는 진짜 미니멈 3년간의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이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시장 수요 예측까지 뭐다 하고, 뭐. 근데 이거를 뭐, 갑자기 이렇게 한게 이게, 뭐, 상도위적으로는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시장 의 신뢰를 굉장히 깨먹는 일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생각에는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어. 이러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럼 미국에도 하지 왜여기서요 그건, 그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올해에 택하지 않는지. 올해 이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열 개, 열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잘, 잘 보니까 어, 수요 예측을 하고서, 하고서, 그 다음에 상정 일정을 좀 조정, 그러니까 재조정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 예, SK실더스는 3월 31일 날 이게 이제 통과가 되죠. 어, 예비심사 통과돼서 9월달까지는 해야 돼요. 한번더 수요 예측 한번더 하지 않겠어요? 뭐, 시장이 좋아진다면 하겠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음.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9월달까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 오히려 내년으로 넘기거나, 돈은 안, 안 부족하나? 어, 투자를 지연시키면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지금 어차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음. 우리가 그룹, 그동안 여러 번 SK그룹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음. SK그룹의 큰 파이낸셜 스토리가 두 개다. 돈 버는 음. 기업에서 빼오는 거 하나, 음. 두 번째로는 SK 지금, 음. 어, 이 SK텔레콤에서 분리된 s k 스퀘어가 갖고 있는 빅스리들뭐십번가뭐 음. 원스토어, 그다음에 s k 실더스그 음. 밑에 있는 여러 회사들 이런 음. 것들을 하나하나 상장시키고 어, 이걸 이제 현금화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자신들이 투자한 지분 투자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금줄 이두 가지가 저는 SK 파이낸셜 음.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 안 되면 기다렸다면 되죠 어차피 지금 글로벌 경제도 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음. 모르는데 괜히 무리하게 다 투자했다가 뭐 큰일 날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그유월 수요 예측하고서 뭐 기관은 100대 1밖개안 나오고 전체는 뭐 200대 1나왔다는데 그럼 이제 말한 게 이거 뭐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한 측면 때문에 상장 절차를 철회한다는지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적당히 평가받지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현상만 하면 꼭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왜못 받은 것 같아요? 음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음. SK 실더스 입장에서는 음. 우리는 물리적 보안도 있지만 사이버, 사이버 보안을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야. 음. 그래서 우리의 비교 회사는 음. 저기 미국에 있는 음. 사이버 보안 회사들인데. 그 보안회사들 시총이 뭐 6조가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비교기업군에 미국 그 사이버거인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음. 우리가 미국 시장은 아니니 음. 그정도못 받을 것 같고 음. 그럼 그거보다 좀 내려서 음. 걔네 적자 기업 우리는 그래도 흑자 기업 비교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3조는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laughs> S1이랑 비교해봤더니 S1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아. 아니 현재 지금 어 쉴드가 어 일조 5천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실더, 네 실더스 실더스가 그다음에 S1이 지금 어 이조 3천 정도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랑 지금 매출의 비교를 봤을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그래, 자기네는 인포 s 가과 쳐진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거죠. 나도 그걸 믿었지, 믿었는데. 음. 예, 네, 물리적 보안이 60%에요. 그 그렇죠. 매출에. 네. 아니, 그 무슨, 아니, 그리고 S1에서 그러면 사이버 보안 하는 거, 사이버 보안이 뭐 스타트업도 많고, 그래서 M&A 하면 돼요. 돈 천억이면 돼요. 사, 뭐, 뭐, 천억, 뭐, 짙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실망한 거 아니에요? 수요 예측하는, 그, 어, 거기 기관들도 다 지금 뭐,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다하는데 어, 뭐야? S.K. 쉬쉴더스가 s 1보다시총이 하단으로 들어가도 더 많아? 아 이건 아니지. 어, 백대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들 생각에는 음. 우리나라 아마 기관들은 그렇게 평가해 왔고 음. 외국계가 들어와서 좀 올려주지 않을까 봤는데 외국계에서 <laughs> 이제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렇죠. 경쟁률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시가 그래서 옛날에 그 박정호 음. 부회장이. 음. 처음에 이제 SK 스퀘어 분리할 때, SK텔레콤에서 분리할 때, 음. SK텔레콤이 그때 시총 20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총 원래 140조 회사야. 아. 아, 지금 자회사들의 음. 가치가 제대로 상장돼서 인정받으면, 음. 우리는 시총 140조짜리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시장에서 20조에 거래되고 있거든. 음. 우리 분리해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상장하기 시작하면 음. 우리 엄청난 회사 될 음.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음. 시장의 시각은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도 있고 생각보다 쌀날하더라. 그러니까 음. 너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바라보고 있지만 음. 우리가 바라보기에 <laughs> 너희는 제목에도 썼죠. S1보다 음. 아래인데 이런 평가를 내리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아니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도 1,500대 1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 이, 뭐 사실 동종 어, 비교군들 얘기하면 뭐그 됐니 안 됐니 뭐또 엔터테인먼트 넌니 많니니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우리가 논란이 많았고, 그걸로 뭐, 안 한다, 한다까지 이제 하고, 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너무나, 에, 진짜, 높은, 어, 니네는 한수사 아인데 높은 미국의 아, 사이버 안보, 안보 기술들을 넣어서 하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아, 기가 막히게 IPO에서는 아주 진짜 이제 뭐, 이 레벨업이 되신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아니지. 이런 답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음. 그럴 거면 미국에 가든지. 그, 그, 미국 가야 되는 거야. 미국 가면은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과연 이 물리적 보안 59%에 대해서, 음. 어, 그, 사이버 스트라이크와 같은 위치, 아니, 그, <laugh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위치로 평가해 줄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잖아. 아니 그, 그러니까 정, 정당당히 그거를 하면 되고. 음.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꾀를 낸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부만 먼저 미국에 상장을 해요. 일부지. TSMC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부 뉴욕에 돼 있고, 나머지 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간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이 하고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뭐더 안전한 부분이고 자금도 많이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어쨌든 간에 같은 종목이면 우리보다는 고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또 추가 상장을 하는 부분들로 짰으면 되는데 에이 조금 요번에 야, 장이 넘어졌는데, 이제 막차 탈라그러다가내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뭐, 면으로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K그룹도 지금 보시면 음. SK스케어, 음. 모회사인 SK스케어를 봤을 때 지금 뭐 암호화폐라든지, 음. NFT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양자신호와 관련된 부분, 추가 뭐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음. 투자할 게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 NFT 시장에 2~3조 정도 투자할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빅3 11번가, 원스토어, 실더스까지 다 상장이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끝나야 그게 이런 투자 자금들을 계속 잘 아, 조달할 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K 그룹 전체의 음. 파이낸셜 스토리를 박정호 지금 부회장이 끌고 가고 있는 음.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계획대로 돼야 될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 않아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사이버 ETF 뭐 CIBR이나 네. HACK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보면 최근 재밌는 게 돈은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적자 기업인 이 기업들의 주가는 뭐 추풍 낙엽처럼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밸류를 높게 쳐주고 음. 가치를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는 그런 양상이라는 그러니까 점에서실적쪽에서 말하는 장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행간에는 또 뭐가 어, 우리가 어, 알고 계시야 되는 게, 솔솔 나오는 얘기가 7월 재상장 한다는 거예요. 음. 지금은 너무 그 하니까, 어, 지금 뭐 3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2만 원대가 나오니까. 아, 근데, 뭐 이렇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뭐 이해보다, 아, 아, 그래, 아유, 철회해야지. 뭐 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했을 땐 분명히 저는 한번더 재신청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7월 달에, 재 시도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분분하게 어, 돌고 있는 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음. 벌써 시장에서 2만원으로 한번 평가를 받았어요? 음. 그 다음에 와서 3만원으로 또 얘기를 하려면, 음. 시장 분위기 좋아졌다고, 야, 너 2만원짜리인데 3만원 달고 나면 3만원 안 달게, 안 달아주잖아요. <laughs> 그거를 해줘. 이제 희망공부가 3만 1천원에서 3만 8,800원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디스카운트를 하되, 에, 고점은 3만 대, 그, 딱 걸리게. 그니까, 러 이제 하단이랑 조금씩 내려오지만, 그러면 지금 올해 15개가 따상은 했단 말이죠. 그니 그러니까 자기인데도 생각하면, 이분이 따상할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 대못 받겠다. 조금씩 내려오지만, 상단을 3만원에 건드려 놓고, 3만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게, 에 지금 저는 뭐, 어, 작전이라고 보여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게 뭐 SKCFO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음. 정말로 그럴 생각이라면 자신들의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2만 원에 상장해서 상 따상을 보는 게 아니, 저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IPO 한데는 진짜로 겸허하게 지 하단 이거 저 공모가를 정했잖아요. 얼보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날 따상 치고 그 다음 날도 상까지 갔잖아요. 따상 상까지 네. 갔잖아요. 아니, 지금, IPO 시장이 그렇게 도는데, 영, 이거는 지금 포인트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음. 그러면 자신들의 만약에 목표가 정말로 음. 3만원에서 따상가서 6만원이었다면,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지금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목표가 4만원이었다면, 음. 이번에 그냥 2만원 해서 따상을 차라리 만들어버리는 아, 게 음.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제 뭐, 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는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음. 우리가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 유난하게 이, 이 보안 업체들의 신규 상장 계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6개가 남았는데 5개는 기술특력, 하나는 이제 실적, 어, 뭐,로 올라왔는데 그,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시, 어, 시큐레터, 센즈랩, 뭐, 노르마, ICTK 홀딩스, 뭐, 한싹, 뭐, 이런데인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지금 뭐, 야 이야, 닥쳤던 게, 이, 참, 지붕 바라보는 듯한 지금,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안업계가, 음. 어쨌든 넘버원이 상장된 있는 업계 중에서는 안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음. 아시다시피 뭐 안랩은 지금 보안주가 아니라 그냥 정치주로 이미 가버린 상황이라서 정확한 시가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 보안에서는 음. S1이 지금 시조, 시총 2조 5천억 자체가 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제가 보기엔 이미 나와 있다. 뭐잘 받아야 2조 5천억이 음. 맥스가 아닌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상장하게 되면 그 상장 빨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것보다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누르려면 무언가 정말로 이 회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줘야 돼요. 그, 그렇다면 그거 아니에요. SK실더스가 자기네들이 보안 대장주라고 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갈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능력만 음. 보여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음. 최근 뉴스 중에서 이게 지금 밑밥을 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도이치텔레콤과 SK텔레콤, SK 좀, 예, 그다음에, 예, <laughs> 그 다음에 그 아까 스케어까지 해서 도이치텔레콤과 지금 그렇죠. 뭐 보안 CS 2022에서 뭐 얘기가 있어갖고 이제 좀뭐 굉장히 어,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걸로 네 가고 계약을 있죠. 맺어서 실제로 뭐원 스토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실더스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다 협업해서, 음. 어, 우리나라에 갇혀있던 음. 소위 통신주가 해외 쪽으로 뭔가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를 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렇게 상장 실패를 하고 음. 나서 갑자기 이런 식으서툭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음. 굉장히 밑박을 이제 슬슬슬슬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7월 재상장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음. 그러면, 근데 이제, 가격까지도 돌고 있어요, 사실. 25,000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보은 올라가겠죠, 지금하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가고,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에,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진다그래서 바로 주가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6개월 후에 정도 떨어지고, 뭐, 그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지금 마지막 신고가를 찍고 그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좋아지는 7월 달에 한번, 우리가 한번 재도전해보자. 이런 것까지들 보면 25,000원에 따상가고 뭐또 그런 지금 호재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따상상가면은 뭐 그러면 얼마 28,000원에다. 6만 원 가까이 가겠네요. 그럼 자기네들 원하는 두 배는 어 나오겠네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보안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위 사, 사이버전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보안업계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어, 이유가, 어. 예, 어, 뭐,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서방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서방에서도 음. 러시아 공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뭐, 상식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어, 팬데믹을 통해서 소위 음. 이제 이런 사이버 쪽에 의존하는 게더 음. 많아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보안, 음.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브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어디 하나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포트에서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뒤에 서비스 단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진입단에서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음. 이게 폭이 넓대요. 음.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의 음. 성장성 자체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음. 나타날 수 있어서, 음. 클라우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음.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UAM이나, 음. 음.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보현수요도 같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 뭐, 예. 그, 그 부분은 아주 100%. 어, 네. 동 그래서 지금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연결할 수 있는 회사가 반드시 꼭 저평가 받아야 되느냐? 음. 저는 뭐그렇는 아,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이 꼭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 실러스가 음. 좀더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음. 아니면 자신의 감춰진 가치를 음. 좀더 부각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을 조금 잘 만들어서 기관들에게 IR을 좀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치료를 하시려면. 응. 음. 그래서 아 사실 사이버 보안은요. 제가 뭐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의하면 이거 위너테이크스 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등 3등이 시장 나눠먹고 그런 건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뭐 자율주행 같은데도 어떤 완성 업체 완성차 업체하고 지금 연결되느냐 굉장히 물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 부분을 장점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일단은 한번더 꺾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만약에 재상장 가게 되면 IPO에 뛰어들 필요 있다? 어, 지금 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000원 그러니까 3만원에 가면은 지금 시총이 이제 S1보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25,000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시장이 용납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을 제시한다면 저는 뭐 IPO에 들어가도 네, 뭐. 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좀긴 시각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 다른 ICT 서비스나 기술에 비해서 솔직히 보안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도 못했고, 산업화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글로벌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업체들도 앞으로 뭐 주목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이 상장해서, 어, 글로벌 ETF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음. 그와 관련된 외국인 오. 수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 CIBR 같은 데는 뭐 국내 기업이 거의 포함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전통적인 HACK, 핵이라고 음. 하는 ETF 안에는 안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 안랩. 안랩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포함되어 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음. SK실더스가 들어오면 종목 교체가 있지 않을까 오, 그렇네요. 네. 오, 바로 갈수 있는. 네. 그 안랩이 음. 하고 있는 음. 어, 그 사후적 보안보다는 음. 사전적 보안이라든지 음. 좀더 음. 능동적 음. 보안 쪽에 시장이 관심을 돌리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럼 뭐 종목 교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음. 있겠고 시장 상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음. 패시브 물량도 음.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음. 분명히 그런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라 음. 측면에서 적정 가격에 상장한다면 음. 뭐 공모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음.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음.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안내 말씀하신 대고 그 안내 그 대주주분에 국회의원 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보세요? 뭐. 그건 제가 내릴 가치 판단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분이 당선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매도의 기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음. 네, 자 오늘 SK 실더스 상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더 폭넓게 보시면 SK 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 그 다음에 SK 스케어의 주가 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새 회사 그룹에 대한 얘기도. 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추적해서 새로운 게 알려지면 다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호의 현재 토크 를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